11월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근 참사리 술집거리. 그 중심에 있는 자칭 술골의 고대인 정 씨를 찾아가 보았다. 아, 네. 저 소주는 한 25병에서 30병 정도 되고요. 네, 맥주는 한 15병이 맥스고요. 네, 보드카는 최대 28잔까지 마셔본 적 있습니다. 아, 숙취. 아, 제가 외국 살다 와서 숙취는 몰라요. 숙취 몰라요. 저 살짝 머리 아픈데, 근데 저 강해서 괜찮아요. 제 자신만의 숙취 해소법은요. 아, 저는 국밥을 먹습니다. 이거 찍어야 되지 않아요? 술자리에 도착한 고대인과 친구들. 매일 있는 술자리지만 오늘따라 더 즐겁다. 존댓말 써. 다른 술집에 있던 고대인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한다. 처음 만났을 때 만나서 아, 안녕하세요. 부진 쿠키 님이라면서요. 냉면 먹고 아 맛있네요. 이러고. 네, 술. 짠. 요. 야. 분위기가 점점 고조된다. 내 걸로 생각해. 야, 줘. 나는 셀카. 아니. 알았어, 비비. 같이. 오케이. 네. 카오링 스타. 하늘의 퍼. 아, 민망해. 괜찮아. 야, 올려. 와, 올려. 야, 내가 더 잘하겠다. 야, 내가 더 잘하겠다. 나왔어. 잡아줘야지. 강소! 파이어 퍼! 박시보이! 하나둘씩 쌓여가는 술병. 아니야, 지트 그만! 살짝 불안한 다시 가죠? 네, 맞죠. 야, 너가 한번 카메라 그거 화장실이야? 공연실이야! 공연실이야! 나와. 야, 화장실에서 담배입니다. 괜찮아. 아유, 그래요? 꽃샘. 좀 친하. 갑자기 제작진에게 불려나온 고대인. 여기 황태 냄새 나요. 국밥의 황태자. 안암의 국밥 하면 정연호다 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황태국밥을 드시러 오신 건가요? 네, 그래서 황태국밥을 먹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저보고 한 5잔 마시다 하는데 정말로 믿기지가 않네요. 저는 이미 한 5병 넘게 마셨는데 말이죠. 이제 국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인은 숙취 해소를 위해 국밥을 먹는다. 먼저 한 입. 노. 제작진을 약올리는 고대인. 꿀이 참 좋다. Smell. 완전 숙취의 땅입니다. 여러분 숙취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저는 오늘 새벽처럼 저는 국밥을 먹습니다. 맛있네요. 상쾌한 가을 아침. 숙취에 절여진 가을 남자 고대인이 저 멀리서 단풍을 흔들며 걸어온다. 어제요? 아, 제 기억으로는 한 17병에서 반까지 마셨는데 제 기억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자친구 핑계대서 나가셨다고. 아, 그런가요? 어느 여자친구예요? 아, 제 여자친구요? 그날 새벽 길거리에서 발견된 고대인 정씨.
사실 전 여자친구 없습니다. 아, 어제는 이제 저를 자꾸 매기도 하고요. 아, 근데 저는 강합니다. 전 강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 빼지 않습니다. 전 다 마셨어요. 지금 상태 어떠세요? 지금 왠지 몰라도 목이 나갔고요. 네, 토도 몇 번 했습니다. 이게 새벽 2시에 갑자기 국밥을 먹였는데 애들이 다 토했어요. 그 후에 이제 속이 괜찮았나요? 토했다니까요. 국밥으로 숙취를 해소하려던 고대인의 원대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네, 제 숙취 해소법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숙취와 함께 가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즐겁게 가을을 보내주십시오. 가을 파이팅! 고대인들의 건강한 음주 생활을 기원합니다.